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시입니다. 지난번에 라넬 연습장으로 들어왔는데 딱 바로 앞에 방에 들어가자마자 게임을 끝냈거든요. 오늘은 라넬 연습장을 게임을 하면은 바람을 불러 치웠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. 시공사고 과거로 가서 치우는 게 다행인 것 같은데 확실하게 그런 건 알 수가 없으니까요. 들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 확실치가 않지만 일단 밀어놨고요. 올라갈 수 있나요? 그럼 일단 안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완전하질 않아서 확실하게 모르겠어요. 여기 지금 광산차로 이렇게 이동하는 느낌이고요.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올 것 같아요. 여기도 뭐 이렇게 연결돼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렇게 탄을 엄청 주는 걸 보니까 탄이 많이 필요한 운전인 것 같고요. 폭탄이 있으니까 일단 잡고 시작할게요. 여기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? 박쥐들이 있네요. 남자가 있고 저 위에도 박쥐가 있는 것 머리를 잡고 양쪽 방향 한 번씩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머리색이 더 심해지고 양쪽
짱구 인디언. 그리고 여기 몬스터도 짱대. 아우 놓쳤습니다. 아까 걸었나봐요. 이번에 쳐서 잡았고요. 열쇠를 풀고 옆방으로 이동했어요. 앞방으로 먼저 간 건 순전히 문이었고요. 아이고 그건 아니네요. 보고가 성진이 나있는데 가면 지속 터지네. 거의 폭탄인데 얘는 뭐 시공석이 필요한 것 같고. 시공석으로 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위로 올라가면은 올라갈 수가 없네요. 내려오고 철사가 잔뜩 있어서 되고요. 네, 올라가. 여기서 터뜨려주면 될 것 같아요. 네, 앞 정면에 막혀 있군요. 사방이 다 막혀 있네요. 예상치 못한 단계. 한 번에 되는 게 없어요. 다시 날려서 복구하는 그렇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맵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되는 게 없으니까 폭탄을 한번 장사를 부딪혀서 터뜨려 볼까요? 안 될 것 같긴 합니다. 맞을 것 같은데 사이로 들어간 것 같으면서도 판정이 안 나는 걸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. 좀 더 멀어서 지나갈 수가 없고요. 어쩔 수 없네요.
번가가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. 비트를 다시 날려보긴 하는데 마땅히 쓸만한 건 없어 보입니다. 이게 돌 수 있을까요? 이쪽 입구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일단 나가서 다른 게 있는지 좀 다시 살펴볼게요. 방은 이렇게 없었고 이쪽도 아까 막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쩔 수 없네. 다시 방을 가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상태로라면 오늘은 못 깰 것 같네요. 해 보이는 거 없죠. 저 앞에 스위치 때려야지 열리는 거고. 이동한 거라고 무슨 건 아니고 X 표시가 있으니까 못 잡았는데. 여기 올라갔던 것처럼 이 위쪽에 박스도 폭탄으로 깨는 거였나요? 근데 이거 천이라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역시나 귀엽긴 한데
것도 아닌가 봐요.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다시 올라왔었거든요. 결국 아니었어요. 잠기 방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여기를 진행할 수 있을지 고민을 봐야 되겠습니다. 파일을 누르면 또 뭐 지도를 지금 잘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. 전문 안 하고 있고요. 위치에서 내려가면 작살이 닫힐 것 같아요. 칼에 들고 갈 필요가 없었네. 자, 기계들이 살아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저거 레이저를 쏠 텐데 눈이 약점이라 화살로 뚫을 마치고 하는데 욕 하나로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. 아래쪽에도 뭔가 레이저를 열심히 쏘고 있고 일단 내려갈까요?
글을 보내는 게 낫겠네요. 여기는 꺼고 여기는 지나가겠죠. 일단 여기 괜히 내려왔습니다. 다시 올라가면 안 될 것 같고요. 위치에서 그 아래로 떨어지면 요리 건너서 위로 올라가면은 짐창이 있고요. 그러면은 결국에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해보죠.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갈 수가 있네요. 나가 이 자식아. 자, 방독들이 나오는 거를 피해서 너무 빠르네. 뭐야. 다리가 있네. 저리 넘어가세요. 스위치는 좀 느려지나? 그냥 저쪽에. 걸어서는 지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떨어질 것 같고 여기를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? 빈트를 날려보겠습니다. 과거로 돌아왔으니까 미래를 보내면 미래로 가면 되긴 하는데 쉽지 않죠. 천천히 내려갔어요. 이제 보니까 저 앞에 나오는 게 무비가 스태미너 올라와서 몸의 상자를 열어줬고요. 스위치를 당겨주면 문이 열리고요. 자, 여기 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방 하나 넘어가니까 너무 오래 걸렸어요. 아래를 보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여기 하나, 여기 하나
유희를 제기하는 거는 칠공석이 숨어있을까? 이게 난 보여. 뛰어넘을 수 있을 것 뭐가부터? 치우갑니다. 돌 앞에 있는데 때에 맞춰주면 돌이랑 같이 사라져요. 성공했어요. 여기는 그냥 탄을 던졌고요. 떨어졌을 것 같아요. 떨어졌죠. 다행히 걸쳐있네요. 떨어지나요? 둘이 어떻게 와도 보고가 리스폰 됐습니다. 여기 공부할 수가 없는데 나가고 있고요. 오늘 바닥에 보물 상자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뭐 지금 대소 보낼 거 없네요. 보물 상자가 있긴 있는데 가면은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처음부터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만 안 터지나요? 이런 것도 그런데 고프로 했을 때는 안 터지네요. 자를 밀어서 길을 만들었고요.
떨어지면은 여기서 Yeah.
다시로 돌아가야죠. 아직도 조금 왔다. 진행이 안 됐습니다. 다 치우고 앞으로 왔고요. 새 조각상이 있나요?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